법조인이었다는 게 여전히 자랑스러우십니까? 그토록 강조했던 자유한국당의 준법, 지켜야 할법 안에 대한민국 법은 없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치외법권이 아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라. 경찰과 검찰이 국회 폭력 사태에 관련한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강제 수사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출석을 요구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경찰이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 누구 하나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와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너무나 당당히 불출석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민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법조인이었다는 게 여전히 자랑스러우십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자유한국당만 치외법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법이 우습습니까? 그토록 강조했던 자유한국당의 준법, 지켜야 할법 안에 대한민국 법은 없습니까?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일이 내일 수요일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영등포 경찰서에서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겸허히 수사 받으십시오. 네, 영등포 경찰서는 국회에서 매우 가깝습니다.